생각이 나는데 그 우리나라 역사도 그 로마를 떠나서 세계 어디 하나도 아깝지 않고 정말 멋있는 그런 찬란한 문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문화 못지않게 우리의 문화 그렇습니다. 근데요, 과연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얼만큼 올바르게 또 인식하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 후손들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다시 봐야 될 점도 또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렇죠. 그분 중에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고대사가 많이 또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좀 재미있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좀 알리고 싶다는 취지에서 예, 또 책을 내신 분이 계시거든요. 한국 고대사 다시 쓰여져야 한다라는 책을 이번에 내셨는데, 자, 전우성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전 학교에 그 국사나 역사를 이렇게 배우면서도 역사를 전공하신 분들이 보통 이렇게 글을 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전공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예, 소개를 좀. 직업과 무관한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변호성이라고 합니다. 아, 원래 저는 행정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 학창시절부터 역사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여러 책을 접하다 보니까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전문서적을 많이 구해보고 그 내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책이 아닐 것 그렇죠. 같은데요. 준비는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한 대략 한 5, 6년 전부터 꾸준히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많은 세월의 결정체로 이 책이 나온 것 같은데 예. 다시 써야 된다, 한국 고대사. 또 우리나라 역사는 낮추려 하는 역사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원래는 중국 민족이나 그 일본 민족보다 그 월등한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역량적으로 월등히 우수한 민족이었었는데 여러분의 문화방송입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소설가 안정효 씨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과 만나는 MBC 초대에서 깊고 넓은 세상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제주 세관에 재직중인 한 평범한 소시민 한 분은 역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매일 직장에서 공들여 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MBC 초대석 오늘은 현직 세관 공무원이면서 한국 고대사 다시 쓰여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우성 씨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런 일을 하시면서 근데 어떻게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나라 고대사에 대해서 이번에 책을 한 권 내셨던데 이게 그거죠? 한국 고대사 다시 쓰여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면 역사에 대해서 보통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신데. 예, 원래 학창 시절 때부터 그 역사에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예.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역사에 관한 책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한 5, 6년 전에 그 어떤 역사책을 접하다 보니까 예. 그때부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예. 좀 우리나라 역사는 좀 잘못된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때부터 전문서적을 계속 지속적으로 구해서 보다 보니까 예. 잘못됐다는 생각에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 선배 학자님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연구가 진행되어 온 건 알지만은 예. 일반 민중들이 그거를 역사에 관심을 가지는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예. 좀 학술적으로 기존의 역사책은 쓰여져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접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부끄럽게도 비교적 그 쉽게 또 책을 세워가지고 한번 책을 내봐야 되겠다 예. 해가지고 이번에 내게 됐습니다. 예. 대학교 역사 공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전공은 행정학을 네. 전공했습니다. 근데 행정학을 이제 전공하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들이 쓴 책을 보고도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고 생각해서 지금 고쳤어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대현 교수님이 여기 한번 나오셔가지고 중국 자료로 이제 고대사를 연구를 한다고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때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영토가 저 베이징까지 그렇게 널리 퍼져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뭐랄까요 영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왜곡시킨 거 아닐까요? 왜곡시킨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혹시? 아, 왜곡된 이유는 예. 자기 중국의 기본적인 그 역사관 체계에 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네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중화사상이라는 역사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자기들 나라 이외의 모든 동북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자기들 중심에서 벗어난 변방한 예. 오랑캐 예. 오랑캐로 봤기 때문에 오히려 삼국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삼국시대 예. 말기까지도 이어지지만은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그 한민족이 예. 그러니까 고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 등이 오히려 중국 민족보다 역사적 활동이라든지 문화 역량이라든지 군사적 역량이라든지 이게 월등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것을 깎아내리고자 일부러 우리나라 역사학을 좀 왜곡시켰다고 그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조금씩 알아보기로 하죠. 여기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네요. 한자고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거든요. 예. 예, 그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지금 전우성 씨는 한반도에 한사군이 없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 원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잘못된 그런 역사 인식 중에 하나가 예. 바로 그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그런 역사 의식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일제 식민주의 사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예.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는 평양지방에 예. 우리 한반도의 평양지방에 고조선이 있었고 그 고조선을 전체를 차지한 게 기자고 예. 그래서 기자조선이고 예. 그 기자조선을 멸망시킨 게 위만조선이고 예. 그 위만조선을 중국의 한나라 주에 의해서 예. 멸망을 당하고 예. 거기에다가 한사군이 설치된 걸로 예. 이렇게 역사학 체계가 잡혀왔습니다. 예. 이거는 그 중국 측이나 예. 일본 측에 의해서 우리나라 민족은 원체부터 그 한반도에 고착화시키면서 예.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 식민지를 받아와야만 되는 예. 그러한 그 민족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학 체계가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예. 우리 고조선, 즉 당분조선은 그 평양지방에 있었던 나라가 아니고 물론 거기 그 영역도 포함되지만 주 근거지, 세력 근거지는 중국지방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지방을 포함해서 만주지방, 그리고 한반도 지방을 전체를 그 영역으로 하는 예. 대국가였던 것입니다. 10월 15일 토요일 엄인상이 만난 사람과 책 우리 고대 국가 위치를 찾다를 쓰신 전우성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현재 관세사로 재직하면서 우리 고대사를 연구하는 역사 연구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관세사로 일하시고 또 역사 연구로 하고 계신데 어떤 책입니까? 제가 그 우리 역사에 대하여 그동안 연구한 책인데요. 네. 현재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배워 지금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를 새롭게 연구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사에 대해서만 벌써 세 번째 책을 내셨어요. 예. 전작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 예. 첫 번째 책은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1998년도에 출간한 책인데요. 네. 한국 고대사 다시 쓰여져야 한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그 내용은 주로 고조선 내용과 일본으로 진출한 우리 고대국가 세력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5년도에 출간한 책인데요. 네. 다시 쓴 한국 고대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내용은 주로 고조선의 역사를 고고학적으로 입증해주는 홍산 문명과 우리 고대국가 개통에 관한 책입니다. 네. 그런데 그 첫 번째 책은 현재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 고대 역사에서는 고조선 역사를 실화적으로, 설화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데 대하여 네. 이를 실제 역사로 취급하여 역사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또 고대사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단지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왕인 박사가 한문을 전달해 주는 등 문명을 단순히 전달한 것으로 역사를 정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직접 한반도 세력이 건너가 문명을 전달해 주고 일본 고대 국가를 수립하는 등 우리가 일깨워 주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고대의 역사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앞서 출판한 첫 번째 출간책에서 역사학이 기본 두 축 중에서 문헌학적으로만 주장한 채 고고학적으로 미흡화했던 고조선 역사가 고고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문명이 발견됐는데 네. 그것은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 앞선 문명인 홍산 문명입니다. 이를 근거로 고조선 역사를 반드시 우리 고대 역사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내용과 그리고 우리 고대사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데 대하여 그 체계를 세우되 명확히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순서로 계통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두 책에 대해서 24년 전부터 연구를 해오신 거예요? 그럼 예. 그 정도 그때부터 벌써 책을 내셨는데 고대사에 대한 관심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어릴 적부터 사실 그 수학 등 이과 계통에는 소질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반해 문과 계통인 역사에는 취미가 있었던지 중학교 시절에 읽은 그리스 로마 신화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역사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성년이 되어서 우리 고대사에 관심이 많아져서 이후 계속해서 우리 고대사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역사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번 신작, 뭐 작가님께서는 이번 신작이 마지막 결실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면은 사실 관심 분야인지라 네. 글을 쓰는 것은 어렵지 않더군요. 그런데 세 번밖에는 냈지 않았지만은 책을 출간한다는 것이 인문학인 전문서적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낼 적마다 어렵더군요. 네. 그래서 사실 두 번째 출간하고는 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낼 수가 없어 세 번째 출간하는 데 있어서 보기 드물게 열 권씩이나 내다 보니 더 이상 낼 힘이 남아있지를 않더군요. 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외람되게도 이번에 모든 것을 밝히고 쓸 것을 다 썼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때문에 마지막 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출간되는데 열 권을 기획하고 계세요. 어민상이 만난 사람과 책, 우리 고대국가 유치를 찾다를 쓰신 전우성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책, 이번 글은 욕망 너머의 한국 고대사라는 책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하자면 좀 스토리가 되겠는데요. 네. 사실 그동안 현재 교과서에 나와 있고 이를 가르치고 이에 의하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우리 고대사가 잘못되었다고 저를 비롯하여 여러 역사 연구가들이 그동안 많은 비판을 하여 왔습니다. 네. 즉 한반도 평양에 고조선이 있었고 이를 한나라가 멸망시키고 여기에 식민지인 한사군을 설치하였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네. 역사학의 기본 두 축인 문헌학적, 고고학적 측면 모두에 의하여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이 역사 논리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바른 원래의 올바른 역사에 의하면 고조선은 한반도가 아닌 중국 대륙에 있었고 네. 따라서 여기에 설치된 한사군도 중국의 대륙에 있다고 비판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비판이나 반론에 대하여 전혀 대응이 없다가 일본 역사 왜곡 및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처하라고 국가기관으로 설립한 동북아역사재단이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45억 원의 국비를 들여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도 사업에 의하여 그려진 지도상에 중국 한나라 식민지인 낭당군을 한반도 평양에 그대로 그려넣는가 하면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그려넣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국회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 지출된 일부분을 환수 조치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동안 반론이나 비판에 일체 반응이 없이 기존 논리를 고수하였던 이들 역사 주도 논리를 가진 주로 대학 강단이나 우리나라 역사 관련 기관 사람들 전체에게 그제서야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가 하면은 그들의 논리와 위치가 위협을 받게 되자 이들을 대변하고자 이제 막 역사 공부를 마치고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친 젊은 역사학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소위 젊은 역사학자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더니 기존 역사 논리에 대하여 반론과 비판을 하는 저와 같은 역사 연구가들에 대하여 학문적 비판이나 반론이 아닌 비학문적인 방법으로 사이비 유사 역사가라고 지칭하면서 인격적 비난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네. 그러면서 말씀하신 저의 출간책이 비판 대상으로 삼은 이 욕망 너머의 한국 고대사라는 제목의 책을 말씀드린 젊은 역사학자 모임의 일원들이 글을 모아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은 저를 비롯한 역사 연구가들이 그동안 비판하여 왔던 사항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기존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기존 논리를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국력과 영토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환상에 의한 비학문적인 사이비 역사학을 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마음먹기를 그렇다면 사이비 유사학자들이나 하는 비학문적인 주장이 아니라 철저히 학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기존 논리에 의하여 쓰여진 이 책인 욕망 너머의 한국 고대사를 지극히 학문적으로 비판함은 물론 이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여 장기간의 치열한 연구 끝에 그 결실을 모아 이 책을 비판하는 한편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글을 쓰게 되어 저의 이번 세 번째 출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욕망 너머의 한국 고대사. 이것에 대한 또 반박글이네요. 그러면 이 책은. 맞습니다. 네. 그 책엔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나요? 저의 이번 출간책인 우리 고대국가 위치를 찾다 제목의 출간본은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지극히 학문적으로 욕망 너머의 한국 고대사 제목의 책 내용을 비판하여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고자만 했습니다. 네. 물론 이번 책에는 이 내용이 우선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사서 기록을 연구하여 확인한 결과 현재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우리 고대사 전체 내용이 제가 비판하고자 연구하였던 모든 우리 고대사 관련 사서 기록과 맞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확인 결과인 연구 결과는 상당히 연구한 저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체 검증을 수없이 반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비학문적이라는 비난에 대하여 대항하여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이 학문적이지 못하다는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는 절대 없었던 것입니다. 네. 현재 우리 고대사는 한반도와 한반도 인근에만 국한되어 있는 한편 이마저도 우리나라 고대 시대 초기부터 중국 민족 국가의 식민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와는 반대로 우리 고대 국가는 중국 대륙으로부터 한반도까지 걸쳐 있었고 오히려 그 중심지는 중국 대륙이 이미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도 현재 우리 역사는 이를 전부 왜곡한 것은 물론이고 사서 기록과 맞지 않게 아주 비상식적으로 허접하게 대부분의 사항이 일제 식민사학자들에 의하여 적용된 채 이 모든 사항을 한반도로 위치하여 놓았고 이를 그대로 해방 후 77년 동안 그대로 이어져 왔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입니다. 네.
이러한 사항을 저의 이번 출간본에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고조선의 위치는 모든 사서 기록상에 의하여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설정한 한반도 평양이 아닌 중국 대륙, 중국 연나라와의 경계인 하북성의 위치에 있었고 이 고조선에서 탄생한 부여 역시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설정한 만주지방이 아니라 당시 진나라 만리장성 인근 위치인 중국 대륙 산서성의 위치에 있었으며 이 부여에서 탄생한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의 도읍이 현재 교과서에서 정하고 있는 한반도와 인근인 만주지방과 서울, 공주, 부여 그리고 경주는 사서기록과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맞는 것을 확인해 보니 놀라웠게도 중국 대륙 산동성 지방임이 명확히 확인이 된 것입니다. 네. 어민상이 만난 사람과 책 전우성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작가님께 부탁드리는 순서인데요. 책 속에서 가장 마음이 가고 애착이 가는 문장 읽어주실 차례입니다. 준비해 오셨죠? 예. 네, 네.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제 가장 마음에 가는 문장은 한국의 젊은 역사학도들은 그릇된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 진실을 밝히고 있는가입니다. 네. 이 문장에 차이 가는 또 이유가 있겠죠? 이 말은 사실 아마 이미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 1986년도에 한국에 머물던 미국의 역사학자인 존 카터 코벨 박사님이 한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이 현재에도 유효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저도 이 말을 제 지필본에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생각도 저의 생각과 마찬가지고요. 그 박사님은 오늘날의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고대사의 진실은 그 당시나 현재와 마찬가지로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만든 잘못된 역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도 그렇지만 해방 후 당시까지도 한국의 모든 기존 학자들이 이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실망하는 한편 그래도 언젠가는 미래에 한국의 젊은 역사학도들이 그릇된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 진실을 밝힐 것을 기대하는 희망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까지도 제가 비판하다시피 여전히 기존의 잘못된 역사 논리를 박차고 일어나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서 이 문장을 앞으로의 젊은 역사학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젊은 역사학자들이 스승을 반박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측면도 분명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책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으신가요? 사실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나라 역사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다룬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 전체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 책이 우리 고대 국가 위치를 찾다. 이게 모두 10권으로 이루어진 시리즈인데 지금 오늘 가지고 오신 책은 제1권이에요. 예. 다음 편에는 그럼 이 편에는 어떤 내용이 이어집니까?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연구에 의하여 집필은 다 완성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출판 절차상 순차적으로 발간하는 것입니다. 이 책 10권은 우리나라 고대사 전반에 대하여 다룬 것이므로 네. 각 편들은 이들 각 사항들이 조목조목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고구려 천리장성 위치와 대상이 잘못 설정된 것을 바르게 설정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께 이게 참 고대사 관세사시단 말이요. 근데 네. 역사연구소 고대사를 연구하고 계신데 작가님께 고대사란 어떤 의미입니까? 제 생각에는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인간 역시 그 근원인 뿌리에서 생겨난 것이고 네. 우리 인간은 이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또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대사는 나를 비롯하여 우리가 궁금해하고 또한 알아야 하는 근원이자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뿌리. 네. 따라서 반드시 바르게 정립하여만 오늘을 비롯하여 거슬러 올라가 오늘부터 고대사까지의 그동안의 모든 것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중국의 동북공정 내용을 보면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예. 얼토당토하는 내용도 자기 거라고 김치도 자기 거고 뭐 고구려도 자기 거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는 굳이 반도의 역사에 얽매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신 말씀입니다. 네, 역사적인 사실이면 그 역사적인 사실에 맞춰서 우리도 주장할 건 주장하고 물론 국제적인 분쟁이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만 현명하게 좀 잘 처리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한마디로 현재 우리 국민의 대부분 고대사 인식은 현재 교과서에 기록된 역사에 의한 인식입니다. 네. 이 인식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만든 것으로서 네. 모든 사서 기록과 맞지 않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바꾸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이를 바꾸고자 하는 바에 관심을 가지셔서 응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고대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고대사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대국가 유치를 찾다를 쓰신 전우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도 전라도 역사를 왜곡, 조작하여 편집한 전라도 천년사 철폐운동의 호남 역사 광복군의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여러분과 함께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 역사를 연구한 사람으로 보더라도 이번 전라도 천년사는 그야말로 철저히 왜곡 조작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잘못된 우리 고대사가 드디어 이번에 골마 터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사서 기록을 일부 전문가들만 볼 수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만 역사를 전담했었는데 이제는 저와 같은 아마추어도 저는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사람이 역사를 연구할 수 있게끔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역사를 공부해가지고 누구든지 역사 전문가가 되고 누구든지 역사학자가 되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시민들이 이제 주역이 돼가지고 역사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지금 현재 강단사학계한테 역사를 맡기면은 이번 전라도 천년사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그 절실히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셔가지고 전라도 천년사를 절대 폐기, 철폐해가지고 전체 우리 고대사는 물론이고 전라도 역사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커다란 바람이라 모든 걸 무릅쓰고 이 자리에 와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전라도 천년사를 편찬한 사람들은 역사로 인해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대학교 교수들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내놓은 잘못된 것일수록 더 철저히 무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대처하려면은 철저히 논리적으로 접근해야지 무조건 반대를 하면은 역풍을 맞습니다. 무식한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그런 식으로 저들과 카르텔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재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한다.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최대한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우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게 작년 4월 25일이니까 10개월 된 것 같습니다. 10개월 동안 우리 고대사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그것도 너무나 명백히 잘못되어 있음에도 그것이 안 고쳐져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섣부르게 이것이 잘못됐다, 기존 것이 잘못됐다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도저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증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새롭게 연구를 해가지고 한국 고대사가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조목조목 밝혀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연구사항을 여러 가지 사정상 당연히 한두 권에 불과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내야 되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내버리자 해가지고 10권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3년 전에 다 썼는데 출판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내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 9권까지 내고 이번에 드디어 10권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시면은 내가 충분히 지금 현재의 잘못된 역사사항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 대안을 충분히 입증해서 제시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10권을 냈고 또 유튜브도 하고 또 대중 강연도 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도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역사 전문가고 주역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제대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별을 해놔가지고 그것을 지지함으로써 그게 하나의 논리가 되고 대안이 됨으로써 그 대안 가지고 지금의 잘못된 역사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역사는 하나하나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명백히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가장 기초적인 사항인 명확히 입증되는 한국 고대사 왜곡이라고 점잖게 썼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제가 좀 쇼킹한 제목을 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황당한 역사 왜곡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는데 여기서는 점잖은 표현을 쓰고자 한국 고대사 왜곡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